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기도 응답의 경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잘 정리해서 전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히 또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0일을 왜 기도해야 될까, 그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과 또 우리의 새로운 다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시리즈 연속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경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물음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은 저토록 기도하는 일에 목을 맬까? 그죠? 정말 저는 뭐 그걸 제가 비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숨바꾸게 지금이죠? 24시간 기도회, 뭐 청소년 기도 캠프, 또 50일 기도 학교, 기도 컨퍼런스, 목회자 세미나, 또 목사님은 외부에 왜 저렇게 다니면서 저렇게 기도를 주장하실까? 뭐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정말 목을 매야 될까? 그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그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뭐 그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제가 깨닫게 되는, 뭐 저는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청소년 기도 캠프를 마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는 사역, 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만날 생각하면요, 물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중학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도 3일 동안 제가 하루 종일 50일 기도학교 채워가지고 50강의를 해야 되겠죠. 하고 저는 또 마치면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스리랑카를 가서 또 3일 또 목사님들을 붙들고 또 실험해야 돼요. 지금 거기도 계속 원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의 원고가 스리랑카로 번역됐는데, 거기는 그냥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바로 스리랑카로 바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 걸 따갈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려면 통역을 세 번이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는 두 번의 통역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도 굳이 제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거기까지 비행기로 9시간인데 저는 정말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서 제주도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뭐 몇 년 전부터 이 요청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너무 인도, 뭐 스리랑카 이런 데는 정말 엄두가 안 나죠, 여러분. 뭐 9시간, 10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는데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가서 집회도 원활하지도 않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은데 통역도 두 번이나 통역을 해야만이 겨우 전달되는 집회를 어떻게 할까.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제가 미리 원고를 다 보냈거든요. 이미 다 이제 번역이 되었고 통역할 분도 다 세워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그죠? 왜 우리 목사님은 하려고 하실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인본적인 신앙생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온 인격으로 누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 성령의 은사가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날이 좀 춥다고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아니죠. 참 어떤 환난과 공고함과 핍박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아 이게 전부구나, 저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게 전부다고요?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혼자 있더라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기도만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32장 20절 23절 본문을 가지고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하자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더란 말이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 본문 같이 볼까요? 우리 역대하 32장 17절 본문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고 우리 본문 나누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의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나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산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아수르의 산헤립이 자신만만하게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저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들, 세상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꼭 알고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본문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먼저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거기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더라.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정말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렇게 그들을 비방하는 편지를 쓸 만큼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아수르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더라 그랬죠.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외부에 집회를 다닐 때 종종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 저희 기도 사역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 한 20가지를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요,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요. 그 중에 제가 가끔씩 이제 보여주는 간증 중에 하나가 우리 충주 봉쇄수도원에 계시는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저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목사님이 2011년도에 저를 성막 세미나에 한 시간 기도 특강을 하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갔거든요. 한 시간 강의하러 갔는데 제가 한 주간을 금식을 하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강무록 사님이 꼭 하세요. 제가 저도 사실은 잊어버렸던 이야기인데 강 목사님이 영상으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작년에 다시 기억났던 거잖아요. 2011년도에 제가 목사님이 한 시간 기도 특강하라고 저를 전화를 주셔서 불렀었는데, 사실은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20년 전에 꼭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꼭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에 저도 한번 꼭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꼭 한번 이 세미나에 강의를 하게 되려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제가 생각,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 기도를 20년 했겠어요? 잊어버렸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제가 기도한 그대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을 금식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기도한 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뭐 저는 지금 돌아보면 30년 넘은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듣고 기억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나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한나야 너 무슨 기도를 기도를 또 하고 하냐, 너 뭐 술이 취했냐. 이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기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엘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만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존중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습니다. 다들 여전히 엘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꼭 뭐 술 마셨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좀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복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엘리와 같은 사람의 반응을 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기도 집회 가면 다 환영받겠습니까? 보통 연합 집회를 가면 한 30개 교회가 되면
제가 연합집에 강사로 가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서른 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저를 환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기도를 많이 시킬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한빛 교인들은 참 힘들겠다. 물론 이런 힘든 시족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자는 하나님이 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나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난 30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들으신 기도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힘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말이죠.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그대로 들으십니다. 기도한 그대로 들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후회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고 후회하면 될까요? 아, 정말 후회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1990년에 거창의 교회를 개척할 때, 거인 한 사람 없을 때 제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는 농촌 선교, 농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고, 하나는 청소년 선교,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10개예요 시골인데도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의료 선교. 뭐 아무 근거도, 그때 우리 교회에 뭐 아무 의료진도 없고 교회는 하나 없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의료 선교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죠?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겠죠. 청소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농촌 선교? 저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교회를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떠나고 농촌 선교를 하는데, 또 그런 거냐, 그냥 농촌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1년에 한 교회씩을 농촌의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해결되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1년에 몇 교회? 한 교회. 난 지금도 왜 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아마 그때는 내 생각에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대단했겠죠.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교인들이 20명밖에 안 될 때도 저희들은 그때부터 저희 이웃에 있는 농촌 교회에다 선교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매달 10만 원씩 보내는 거 작은 일 아니었어요. 제가 대전에 오길 때 25년을 거기서 목회했어요. 제가 대전 올 때 보니까요, 1년에 매달 25개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25년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왜 내가 한 달에, 참 1년에 한 교회라 그랬을까? 1년에 10교회라고 그랬으면 250교회를 선교했을 텐데. 감안해요 빨리. 그냥 제가 지금도 내 믿음이 적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게 저의 믿음이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아멘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지금 여러분 때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세구나, 제가 반성한 게 있어 그래요, 그죠? 좀 세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기도한 그대로. 그런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반드시 듣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양할 기도 큰 믿음을 하십시오. 아멘. 큰 믿음 하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돕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대장과 주의관들을 천사가 멸하더라. 우리는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적들을 멸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때 아마 그의 대적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옥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더라. 우리 성경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한 이야기는 끝도 없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이 왜 돕지 않지? 왜 돈으로 돕지 않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천사가 도우신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역사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면 사면으로 보호합니다. 22절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네. 기도하니까 이제 이 아수르로부터만 지켜줄 뿐 아니라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소문이 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면 우리가 자랑합니다. 야, 저 유다가 군대가 강하다라고 소문이 나겠는데 그들이 군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왕이 기도하고 선지자가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을 진멸하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죠? 하나님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아수르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되 사면으로 보호하시더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지켜주더라.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사람이 돕는 것은 한 면만 돕고 한 때만 돕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완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면에서 보호하시더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아수르를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면 이번 전쟁만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도로 이기자 모든 전쟁을 이미 이기게 하시더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쉬지 않게 되더라. 아멘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면 전쟁만 이기고 적들만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전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존귀하게 되더라. 아멘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지 않고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를 높이고 그의 나라를 존귀하게 하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케 하시더라. 제가 성경에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도자들은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여주더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역대상 29장 28절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 다윗이 왜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를 존귀케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자 소극적으로 그냥 그 사자굴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왕이 그를 온 바벨론에서 높여주더라. 할렐루야. 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네 번을 바뀝니다. 나라가 두 번을 바뀝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소극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더라. 2023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올 한 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소극적으로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인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검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의 모함이 풀려나고 그들이 구원 얻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내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아멘을 하나 안 하나.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기도하는 자에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는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